지금 부분 녹화했니? 하고 있어? 지금 녹화 중이야? 안녕하세요. 믹서기 나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시차 고민을 엄청 도와주고 있습니다. 차량 지치 김 실장입니다. 문 닫아요. 닫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정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1월달부터 2019년 1월달부터 7월달까지 한 달에 거의 한 30건, 40건 정도를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사랑 주시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작년에 비하면 작년에 제가 이제 혼자 영업할 때 한 달에 10건, 많으면 15건 정도를 이제 모두 다 이제 상담을 해드리면서 계약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서 연락을 오신 분들이 너무 많고, 그에 따라서 우리 이제 최 팀장님과 이제 같이 영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계약하는 캐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제가 전화 상담 다 진행해드리고 실제로 제가 다 책임져 드리는, 그러니까 뭐 지금이나 따지면 제가 한 70, 최 팀장님이 한 30 정도.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견적만 후다닥 만들어 드리고 이제 같이 발주 넣어드리고 계약까지 진행해드리는 과정 우리 최 팀장님하고 저 같이 진행해드리고 있지만, 아무튼 상반기를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제가 계약을 했던 많은 렌터카들 중에서 현대캐피탈이 무려 한 80%에서 90%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상반기 동안에 현대캐피탈이 어떤 장점이 있었고 어떤 단점이 있었는지를 한번 오늘 설명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캐피탈의 장점 하면 제일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요, 심사 기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는 소득 증빙을 안 봅니다. 그래서 심사를 볼 때는 개인 사업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운전면허증하고 사업자 등록증 사진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운전면허증만 보내주시면 심사가 모두 다 끝이 납니다. 그리고 또 장점이 있다면 초기 비용 없이 무담보로만 계약을 진행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담보 조건 없이 무조건 초기 비용 없이 계약을 진행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대신 단점도 있죠. 무담보 조건이 진행이 안 되면 보통 다른 캐피탈들, 다른 렌터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비용을 담보 조건을 내세워서 차량가의 10%, 20%, 30%의 현금 또는 보증증권을 발급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신용도에 따라서 담보를 요청하지 않고 월 임대료를 만 원에서 크게는 뭐 한 5만 원 정도까지 올리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가 맨 처음에 제시해 드렸던 월 임대료에서 더 높은 월 임대료가 올라갔다고 해도 저 오해하지 말아 주시고, 실제로 담보, 그러니까 고객님에게 우리 상담해 주신 구독자분이 심사를 진행을 해서 담보가 나오지 않는 대신 월 임대료가 올라간 거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현대캐피탈의 두 번째 장점, 뭐니 뭐니 하더라도 대차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제도가 있는 건데요. 다른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대차 서비스, 그러니까 사고가 나서 이 차량이 수리 기간 동안에 대차를 받아야 되는데, 이 대차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다른 캐피탈 혹은 렌터카들 같은 경우에는 정비 서비스, 그러니까 한 달에 5만원, 6만원 올라가는 서비스를 포함해야만 차량에 사고가 났을 경우 대차를 제공해 주는 거죠. 대신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정비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마약, 각성제, 음주운전, 신나고 이런 것들 진행하시면 안 되겠죠. 중대가 실이 아닌 이상 고객님 과실 100%라 하더라도 대차를 제공해 주는 엄청난 메리트 있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자, 한 사례를 들려 드릴 건데요, 저희 고객님께서 100% 과실로 차량의 수리를 3일 동안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 차량의 대차를 구하기 위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던 겁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죠. 네, 회원님. 네, 뭐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네. 아마 5대5 아니면 가제가 될 것 같은데. 네. 5대5 아니면 몇이요? 네? 5대5 아니면 몇이요? 네, 5대5 아니면 가해자가 될 것 같아요. 아, 네. 이게 직진 차량이 우선이라고 계속 그러네요. 뭐 보험사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보험사에서는 그렇게 아직 과실 비율을 못 따지고 있어요, 보험사에서. 근데 아무튼 그건 네. 아무튼 경찰서를 갔다 왔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아. 걔는 브레이크를 안 받고 그냥 그대로 그냥 뒤집어 가버렸고. 아는 사람인가 보네요, 그런 거에. 아무튼 네. 네. 그래서 렌트를 우선 해놨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가해자가 되면 네. 렌트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대과실로 들어가요? 아닌 거잖아요. 아, 안 들어가요. 범한 게 그런 거 같다 아니잖아요. 네, 없어요. 그러시면은 어차피 고객님이 들어갈 돈이 뭐냐면요. 네, 저기 그 차량 수리하는 원. 비용 30만 원만 납부하시면 되는 거고 네. 그 차량 수리하는 기간 동안에 차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차는 대차를 무료로 해줘요. 저희 현대캐피탈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현대캐피탈로 계약하시라고 막 계속 그런 거잖아요. 아, 수리 기간은 무료예요? 네, 그럼요. 다른 데들은 아... 그렇게 안 해주는데 현대캐피탈은 그걸 해줘요. 아, 네. 협력업체? 그 저기 오토플러스라고 현대캐피탈 자회사가 있어요. 네네네. 그쪽에서 이제 아마 알아서 차를 잘 갖다 줄 겁니다. 같은 동급으로 해서. 그 아까 보험 접수할 때 네. 무슨 렌트 협력업체에서 차가 간다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예요. 아, 그게 그거예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또 그 차 수리한 동안에 또 돈을 또 달라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건 또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대캐피탈 그런 게 또 장점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처리되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주세요. 예, 네, 고생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자, 어떠세요? 고객님이 실제로 이런 대차 서비스를 받고 나서 굉장히 기분 좋아하는, 왠지 자기가 돈을 썼어야 되는데 돈을 쓰지 않고 서비스를 받는다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실감이 좀 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장기 렌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정비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사고 시 대차 서비스를 받는 건 엄청난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캐피탈을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자, 현대캐피탈의 장점 또 하나 있잖아요. 전손사고 면책금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지금 현대캐피탈을 계약하면서 이 제도를 혜택 본 사람은 없습니다. 다행이죠. 자, 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이 다른 캐피탈들에서 진행을 했다면 만약에 사고가 났는데 수리 비용이 중고차 가격보다 더 많이 나왔을 때 이 차량을 폐차시키는 기준이 되는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현대캐피탈을 제외한 다른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한 50% 정도 남아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고객님이 납부하는 금액이 한 300, 400, 뭐 많게는 500만원도 납부하실 수 있는 경우가 되는데요.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는 50만원만 납부하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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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한 제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장점. 현대캐피탈로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딜러와 1대1로 대면하지 않고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모바일을 통해서 계약이 가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 장점을 이 유튜브로 이렇게 실내 입고 좋은 목소리 가지고 있고 걔한테 입만 벌리면 실내 있는 김 실장에게 계약을 할 수 있는 거 엄청 메리트 있는 장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전국 어디든 간에 실내 있는 딜러에게 계약을 할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1월부터 6월 상반기 총 종합을 해보니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땐 현대캐피탈로 계약을 하는 게 저도 좋고 고객님들에게도 좋은 상품이 되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그런다고 해서 이 영상을 현대캐피탈에게 돈을 받고 영상을 찍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현대캐피탈 뿐만이 아니라 뭐 롯데렌터카, 뭐 KB캐피탈, JB우리캐피탈 정말 전국에 있는 모든 캐피탈사들의 견적을 다뤄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캐피탈로 계약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좋아서 계약하는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현대캐피탈이 모든 고객들에게 유용하고 좋은 상품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이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건 전문가가 알아봐 드려야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 전문가 차량주치 김 실장에게 문의를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현대캐피탈로 계약하는 게 정말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근거를 내세워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궁금하신 것들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연락하는 방법 바로 뒤에 나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 차량 주치 김 실장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